똑같은 아가씨랑 재밌게 놀았다. 잠깐만, 나 예, 진정한 거 할게. 안녕 아가씨. 보수님 옆에서 뭔가 노래 부르고 있어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그 달의 숨소리 했던 거 생각나네. 그때처럼 노래라도 부르고 있어봐. 아, 됐다. 아이고, 됐다. 됐고? 이봐 아가씨, 됐고? 나이 너몇 얼마 가? 살이야? 초등학생 같은데. 고등학생이다, 이거 사. 아, 이거 고등학생 맞든가? 맞지? 아 맞아요. 걔네 그 교복이 중학교 교복은 아니었죠? 아마 그럴걸요. 이렇게 갔다가, 자, 진정하고, 이렇게! 밑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고, 어라? 여기가 아니네? 잠깐만. 여기가 아니네? 잠깐만. 여기가 아니네? 여기다. 이거 자, 이러고, 세이브 해주고, 여기서 처음부터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 빠르다. 이렇게, 아니야, 이거, 맞나? 이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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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는구나. 글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움직임을 잘안 봐서. 그니까 여기서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통과해야겠네요.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일단 아 잠깐만 이렇게 일단 하면 됐다 왼쪽으로 이렇게 먼저. 됐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여기서 가셔요. 잠깐만. 최대한. 야! 됐다!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너가 있었구나잉! 로드하면 돼. 괜찮아. 나에겐 로드가 있어. 쟤가 어디까지 와? 아, 끝까지 다 오는 거. 여기 한 번에 가야겠네, 그럼? 아, 저거 사이의 공간에는 안 가기는 한데 문제는 저 거미 때문에 신경이 좀. 네, 그치. 아, 맞아. 이 사이를 안 가는구나. 잠깐만요. 다시 로드. 아니, 세이브 아니고. 저기서 세이브하면 나 다시 해야 돼. 안 돼. 저 네모난 거미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한데. 잠깐만. 다시. 갈 준비하시고. 됐다. 그리고 됐다. 여기는 아, 중간에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 따라가서 여기 아래. 그 다음에. 나 이게 너무 힘들어잉. 이제 됐고. 끝이에요. 됐다.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면 끝이지. 네. 이번엔 딱한 개네요, 이용. 나 이번에도 뭐 다시 여기서 뭔가 걸려가지고 거미 있는 대로 돌아가면 나올 것 같아. 그러지 마. 갑자기 실제 자연이 나타났다. 그니까. 그 마을에는 어느 전설이 있었다. 어떤 전설? 수백 년에 한번 이상 체질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다가가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미신이라며 웃지만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마음 어딘가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마침내 탄생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상 체질의 조짐이 보였던 건 어머니의 태내에 있을 때였다. 어머니의 흘린 피의 일부가 벌레라고도 찌꺼기라고도 할수 없는 작고 검붉은 알갱이가 되어 꿈틀거렸다고 한다. 그 생명을 뭐 만드는 그 능력이.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이 알게 되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어머니는 아이를 숨기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임신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고로 아이가 처음 들은 어머니의 말은 이러했다. 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거시치였지만 흘린 눈물은 진실이라는 것을 아이는 신기하게도 또렷이 기억한다. 또 어딘가로 간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두 번째 스테이지인가요? 두 번째 스테이지를 빠져나가야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건 또 뭐야? 응? 스탬프 랠리야! 왼쪽에 있는 스탬프 카드를 스탬프로 채워줘! 스탬프는 게임을 클릭하면 저절로 늘어납니다! 다 모으고 나면 여기에 와! 게임이요? 뭐, 얘랑 뭐.. 응? 응? 얘랑?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좋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늘려가라고? 수수께끼! 오늘의 된장국 재료는 오로 되었어! 먹이! 봄동 정답! 굉장하네! 오가 두께 봄동이야! 축하해! 이거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 설마? 아닐텐데 난 도대체 뭘 풀고 있는 거지? 금붕어 건전지야! 아니 건전지가 아니라 건지개 건전지! 금붕어 건지기야! 할래! 할게요. 알았어! 바로 시작하자! 됐어? 자 여러분 건전지 중에 금붕어 모임 건전지 새로 나옵니다. 아니야 아니야! 금붕어 밑에 봉수를 넣어서 건져! 건지는 건 결정 버튼이야! 다 모으면 합격! 그리고 봉투는 15초 이상 물속에 넣고 있으면 찢어지니까 15초가 지나기 전에 오른쪽 밑에는 열풍 포인트에서 건조해. 일단 브로그맨에 기록할래? 알았어 기록하자. 응. 그럼 시작! 얍얍얍 됐고. 아 넣은 다음에 얍얍얍 잠깐만 얍! 말려주고 됐고 너 저 끝에 그 다음에 너 이리 와 다음에 말려주고 야 아이 야 야 방향 틀지 마 방향 틀지 마 잉 다시 말려 와야 되잖아 자 너 이리 와 야 잉 야 너 좀 저 가만히 좀 있어봐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야 어 잡아 잡아 아까 잡아 오 됐다 그 다음에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너 됐다 오 다 건졌구나 축하해 합격이야 오 힘들어 축하해 아 전혀 축하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너무 힘들어 끝말잇기 규칙은 알아 알지 끝말잇기 기숙사부터야 기숙사 사기 뭐? 또 기분! 분위기 뭐라고 또 기야 기초! 초기 응? 기원전 어때 기원전 전투기 으앙 언제까지 기록 끝낼 거야 이제 찌긋찌긋해 못 이기겠어 항복이야 이 말만은 하긴 해줘 친구한테 그러면 미움받는다 넌 내 친구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사악한 인간이란 말이다. 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 그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보네요. 아 짜증 오지는 미니 게임이네요. 어렵진 않은데 짜증이 나 마치 모기 버튼. 아 가위 포 좋다. 응. 대체 왜 한 거지 이건? 어 그럼 이제 다 모았나? 아 다 모았다. 다 모았어. 와 괜찮이 스태프 카드가 꽉 찼어 축하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 응? 아이는 장난감을 받지 못했다 그게 좋은 일이야? 아이의 이상체질이 상상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장난감을 주지 않은 것이다 아자 부모의 의도대로 아이는 상상력이 부족한 소년으로 자랐다. 아, 그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특출난 상상력 때문에 오히려 이상해졌는데. 그 탓에 아이는 출생 전을 제외하면 7살쯤까지 이상체질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취급을 보면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겠지. 아이는 그런 것을 상상한 능력조차 기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윽고 아이는 이상체질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때때로 부모 몰래 책과 텔레비전으로 바깥 세계의 지식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만이 보물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억제하는 것이 없어질 무렵 아이는 문득 생각했다. 그때 본 것들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는 그 이상체질로 장난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논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난감들은 논다는 행위를 마침과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만들어내 이 역할? 아직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편하다. 왜 안 나오지 마키가? 마카가? 마카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나 혼자 미니게임 오지게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눈을 감게 하라. 충혈된 모든 눈을. 눈도? 다시 할게요. 좀 힘들겠네.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하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이런 게 원래 그런 거잖아. 하다 보면 된다.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됐다. 됐다. 모든 눈을 감게 하라.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했잖아! 아, 지금은 뜬 거잖아요. 참, 모든 눈 감게. 왜 거꾸로 했니, 바보! 근데 오히려 더 편하긴 하겠죠. 뭐, 그건 그렇겠지만. 그래, 다 뛰어났으니 이제 감기면 되겠네. 아이, 참 쉽다. 아이, 참 쉬워. 아이, 참. 자. 됐어요. 아, 나 왜 다 띄웠니 얘네를. 모든 눈에 감겼다. 그래서? 이번엔 또 뭐야? 나는 그 아이의 빛을 빼앗아버렸어. 부모? 인 것 같죠? 나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마카네요. 이거 마카네, 마카가 하는 말이네. 엄마랑 아빠는 옳았어. 내가 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나도 빛을 닫아야 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행복이라는 걸 상상하면 안 돼. 행복이란 걸 상상하면 안 돼? 나는 모든 걸 닫고 살아갈 거야. 근데 이게 얘 탓도 아니고 참 이게 선천적인 거는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
전능력은 대체 근데 하쿠선이 갖고 있는 저 부적이면은 컨트롤이 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거 맨 초반에 가지고 있는 부적이 이제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여분이 없지 이제 더 상 더 받아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 뭐지? 길치잖아요. 아, 뭐지? 이게 뭐야? 으아, 뭐야 이거? 치즈를 짊어진 벌레인가? 그래도 본 적 없는 벌레네. 일단 치즈 우적빵이라고 불러둘까? 불러는 두는구나. 걸어다녀잉. 퍼즐 뒤를 손에 넣었대요. 쟤한테 잡히면 안 되나? 많이 낡아서 못 읽겠어. 어라? 뭔가 끼워져 있어. 퍼즐 비. 으잉! 치즈 우적빵! 너 좀 절로 절로 저 너 좀 가봐. 너 좀 가봐! 잉! 왜 거기 있는 거야, 잉? 퍼즐 C. 에헤! 치즈 우적빵. 퍼즐 H. 에이! 자꾸 나와, 아! 싫어요! 나 몰라! 나 못해요! 퍼즐 G.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저기,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어, 자. 네, 에, 저기, 잠깐만요. 비인가? 맞추는 건데, 어, 그니까요. 지금 순서대로 머리가. 해야 하나? 어, 헷갈리네.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잠시만요. 어, 그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요? 알았어요. 아. 빼고요. 어, 귀엽잖아요, 저 정도면. 저게 귀엽다고? 정말? 진심으로? 난 안 될 것 같아. 얘는 못 빼는구나. 그럼 얘가 기준점이네. 어디 보자. 아니, 아, 잘못했다. 그 아래 거. 벌레는 싫은데 다규님 반응이 웃김. 아니 저 벌레 제가 막 오잖아. 제가 막 와 하면서 오잖아.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어 초록색이랑 노란색 같이 쓰면서 이건데 결국. 어 이거 헷갈린다. 아! 잠깐만 이거 요거 여기 어 맞네 아 이어졌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어져야 되니까 이거 하고 요 아래는 어 요건가? 아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아 아니네 빼 여기는 요거 아! 하나 모자라! 아, 어딨어? 나 다시 저기 가서 찾아야 되잖아 그럼. 아! 가기 싫어! 자, 저기 아, 나 저 안쪽 좀 조사하고 오고 싶은데 저기 얘들아 잠깐만 어, 나 진짜 벌레 눈치면 안 돼. 야 너네 좀 비켜봐 거기! 아! 미안해! 밟아서 미안해요! 저 여기 퍼즐 있다 저거 갖고 가면 되겠다. 스카프레프트 뭐 스타크래프트 2에 저그라는 종족이 있는데 쟤네들 사진 보고 이거 보시면 면역 엄청 강해집니다. 알았어요. 절대 안 볼게요. 그럼 지네가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 저거 얼굴이었구나. 어디가 열린 거야 근데. 응? 뭐지? 어? 아 저 책이 뭔가 생겼는데 얘들아 잠깐만 나 좀 갈게. 미안해. 어라? 아까 분명 낡았었는데 뭐 됐어 읽어보자. 어? 벗어났다. 만세. 결국 사람을 상처 입혔군.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다쳐놓고도 포기 안 한다거나 하지 마. 아니야, 얘는 내가 베인 손가락을 치료해 주려고 한 것뿐이야. 코세트는 정말 착한 애라고. 코세트? 코삼이면지 엄마 느낌은 아니겠죠? 뭐지? 아, 코사메가 엄마인가? 아, 메이지가 아빠고 코사메가 엄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그럼 아빠는 오스님께 맡길게요. 그런데 왜 한 손을 잃게 된 거야? 네가 직접 느꼈잖아. 이 녀석은 전설대로 불행과 재앙을 가져온 거라고. 전설 같은 건 상관없잖아. 너도 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 기쁜 듯이 안았으면서. 당연하잖아. 평범한 일이라면 그런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너한테 사정을 들은 건 그 다음이야. 왜 나을 때까지 말 안 했던 거야? 미리 알았으면. 알았으면 넌 못 낳게 했어. 그리고 코세츠는 평범한 아이야. 틀림없는 너와 나의 평범한 애. 내가 그림을 못 그리거나 네가 음치인 거랑 마찬가지인 걸 뿐이잖아. 닥쳐! 피를 더 흘렸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위험했다고! 그 애만은 죽게 할 수 없잖아! 만은? 너 또! 엄마. 얘가 막히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코세츠. 엄마는 강하니까. 생각해보니 이때는 어린아이 때인가? 어, 어느 쪽이고. 자글링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손이... 이제 양손으로는 안아줄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 작별할래. 코세츠! 엄마랑 아빠랑 작별할래. 이야기가 조금 연결되기 시작했네. 아. 근데 엄마랑 아빠랑 작별한 말투 봐선 어린애인데, 그럼 저 어린애가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살아남은 건가? 어? 뭐지? 여긴? 자, 여기서부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일단 뭘까요? 그리고 마카는 정확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하쿠선은 어떻게 그런 마카를 구해서 나왔고, 그럼 지금의 생활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알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스토리 잘 만들었네요. 어, 스토리 되게 재밌네요.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을 알고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도 무언가 의문이 남은 상태로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하쿠선 마카 에피소드 2는 여기까지입니다.